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얼굴이 뽀얗죠? 예. 네. 화장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벗겨내고 싶어. 이거, 이거 엄청 뭐 클렌징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안 하다가 화장을 하니까 괜찮나요? 네. 예. 네. 뽀샤샤 하죠.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여기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상암하고 지하철 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가스키스 여기 이제 청문회가 끝났는데, 이제 어제 그 월요일날, 그저께인가? 화요일날인가? 엄청 내가 그 흥분 방송을 해가지고, 거의 뭐 욕만 안 했지. 사리가 느껴진다. 막 해가지고, 그게 TBS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오시는 그 변호사, 남상욱 변호사님인가? 민변 변호사님이 그러는 거야. 저도 저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막 흥분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또 차분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스키스 자유규제 청문회 끝났고, 아마 1년 정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래서 또 청문회가 한 번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그 방송 3사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스키스 자유규제 참사에서. 다행히 이제 TBS에서 생중계 계속 해가지고 3일 또 특집으로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하간 잘하고 왔습니다. 뽀셔서 하다. 그래서 그 흑채까지 뿌려주신다 그러길래, 이거는 시청자들에 대한 우롱이다. 기만이고. 그래서 흑채는 아니다. 제가 결혼할 때 흑채 두 통을 뿌렸거든요. 거의 뭐, 땀이 나는데, 뭐 거의 뭐, 그 검은 게 막, 그쵸? 검은 게 있어가지고, 굳이 뭐, 필요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흑채까지 뿌렸으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뵐 수 있었는데, 이 머리가, 뭐랄까, 한올한올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계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인생 짧게 살았지만, 있을 때 잘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버스. 여자. 여자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죠?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남자도 뭐 가끔 뭐 그러겠지만, 여하간, 그리고 머리카락. 예, 이거는 빠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25까지는요, 미용실에 가면 미안했어요. 가위가 이가 나갈까봐. 그 정도로 제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93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이덕진, 신성우, 들어보셨나요? 연식이 있으신 분이 많아, 오늘. 그렇죠. 이덕진까지 아시면은, 그때 막 머리 막 이렇게 길었었는데, 저도 기르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돼요. 화성진공처럼. 너무 곱슬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여하간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빠질 때는, 자고 일어나면 뭐 한 움큼씩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있을 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큰형, 작은형, 아무도 안 빠졌습니다. 저만 빠졌어요. 그죠? 네, 그랬습니다. 여하간 빠지는 거 그만하고. 톨치 한번 보겠습니다. 톨치는 우리가 어떻게까지 배웠냐면, 톨치에는 여섯 가지만 하면 된다. 인텐셔널 톨치,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뉘센스, 바이케스 라이빌리티. 이렇게 여섯 개만 알아두시면 된다. 인텐셔널 톨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텐셔널 톨치 투 퍼슨, 인텐셔널 톨치 투 프로퍼티. 이렇게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인텐셔널 톨치 투 퍼슨에는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IID가 있다. IID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서 머리에 이렇게 그래도 구성요건이나 이런 걸 머리에 딱 목차를 머리에 딱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상당히 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Battery 배웠습니다. Battery. 그래서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with Plenty Person, Intent Causation, Damage는 Requirement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함퍼는 안 나온다고 그랬고, 오펜시브는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이렉트 컨택하고 인다이렉트 컨택이 있다. 그 다음에 플랜티 퍼슨인데, 플랜티 플러스 플랜티프에 연결된 모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텐트 있고,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인텐트가 있다. 제너럴 인텐트 같은 경우는, 스페시픽 인텐트 같은 경우는 내가 행위 시의 결과까지도 어떻게 돼요? 의도한 겁니다. 근데 제너럴 인텐트는 행위는 의도를 했지만 결과까지는 의도를 하지 않았다. 단 뭐다? 그렇게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높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ubstantial, Substantial Certainty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TORCH에서 인텐트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TORCH에는 General Intent를 그냥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ausation은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서 중요하다? Negligence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Assault는 뭐냐면 Reasonable Apprehension. 그 다음에 immediate barrier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barrier에 대한 합리적인 인지가 있으면 된다. fear를 느낄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인지만 느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barrier하고 assault의 차이점은 뭐다? immediacy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immediacy가 없어도 괜찮은 건 barrier이다. immediacy 있어야만 되는 건 assault다. 반드시 즉각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tent는 스페시픽 인텐트하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지만 트랜스퍼드 인텐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퍼드 인텐트는 내가 어설트를 범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는 배러리가 발생했어.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설트를 하려는 A의 인텐트가 어떻게 트랜스퍼드에서 B한테 배러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트랜스퍼드 인텐트에는 어설트 배러리 포스 임프리지먼트 트레스패스 채를 트레스패스 투 랜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섯 가지만 트랜스퍼드 인텐트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가 좀 되죠?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리가 되신다. 이게 전체 리뷰 이게 하시는데 들어오세요. 예. 네, 전체 리뷰 하시는데 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전체 리뷰 또 다 끝나면 어떻게 책으로 또 해서 몇 번씩 그 제가 반복해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걸 보자. 1페이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설트 맨 마지막에 언로드 건 프로블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ORCH는 항상 원고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고가 어떠한, 그러니까 디펜던트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Plaintiff 원고 입장에서 어떠한 인식을 가졌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로드 건 프로블럼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요. 내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는데 장난감 총이 진짜 총하고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가다가 강 시장한테 손들어 그랬습니다. 강 시장이 깜짝 놀라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강 시장은 나한테 어설트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빨리 나오면 재미없잖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봐. 나는 디펜던트잖아요. 나는 이게 장난감 총인지 당연히 알아. 하지만 원고 입장이 강 시장 입장에서 이게 장난감 총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어설트가 아니다. 왜? 장난감 총인 줄 알았으니까 이미더티의 배러리가,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트에 해당하지 않아. 하지만 아무리 장난감 총이라도 상대방 강 시장 입장에서는 진짜 총인 줄 알고 손을 들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미더티의 배러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인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 어설트는 넘어간다. False imprisonment.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지? False imprisonment. 이게 감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감금. 우리가 그러니까 False imprisonment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bounded area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감금에 대한 False imprisonment에 대한 bounded area를 설정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free to go입니다. free to go. 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다? false imprisonment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bounded area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내가 우리 집이야. 이렇게 자고 있었어. 이렇게 딱 자고 있었어. 전 그림 진짜 못 그립니다. 그렇죠? 이 정도도 아직 발전한 거다. 야, 그래서 딱 자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딱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이렇게 돼요.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 뭐하냐? 너 그때 도둑질 했지? 그런 거. 아, 안 했는데요? 했잖아. 안 했는데요? 했지? 안 했는데요? 그랬어요. 이거 false imprisonment 해당하나 안 하나? 우리 집이야. 침대야.
요거는 좀 새롭나? 그렇죠? 요 얘는 좀 새롭죠? 그렇죠? 이 상황이 얘가 경찰들을 상대로 first infringement에 해당한다고 소송할 수 있다? 없다? 딱 판단 기준은 뭐다? free to go.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잠깐만요 화장실 좀요 하고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탔어. 그리고 딱 도착했어. 그럼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어디로 가죠? 당연히 화장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담배 한 대 피러 가야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디로 간다? 베기지 클레임이라는 데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짐을 찾으러 갔어. 근데 내 짐이 안 나와. 미국에 딱 도착했어. 근데 내 짐이 안 나와. 제가 미국에 몇 년도냐? 2003년 2월 21일 날 졸업하고 27일 날 제가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340만 원 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제가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막 그 숨바꼭질 하는데 우리 그 빨간 통 있죠? 그 김장 하는데 빨간 통. 거기다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트라우마여가지고 내가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어. 우리 비행기 처음 타봤으니까요. 비행기 얼마나다고 생각해요? 되게 적다고 생각해.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하늘에 날아가는 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되게 그 좁을 줄 알았는데 국제선이 의외로 넓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딱 해가지고 갔습니다. 미국에 딱 도착했어. 내 짐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짐이 안 나와. 미국에 도착했어. 영어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영어로? 일단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계속 안 나와. 그럼 내 짐이 없어졌다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엄청나게 물어보겠지? 뭐 색깔이 어떠냐? 그럼 뭐가 들어가 있냐? 이런 걸 다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기다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막 더 안 나오면 막 1형식, 2형식 막 만들어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짐을 못 찾는 것보다 영어로 말하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야.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그 직원한테 야, 내 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 나오겠지 뭐. 라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그래서 한 30분 더 기다렸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false imprisonment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고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은 나의 짐을 찾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false imprisonment를 하려는 specific intent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하지만 내가 3시간을 기다렸는데 2, 3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합리적인 어떻게 돼? 방법으로 나를 도와줘야 돼. 아이 나올까 좀 더 기다려 라고 했던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내가 짐이 안 나오면 난 못 가잖아. 그렇죠? 물론 false imprisonment 하려는 specific intent는 없지만 합리적인 행동을 해서 나를 도와줄 의무가 있는 직원이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돼? 짐을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야?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나를 false imprisonment를 하려는 의사는 스페시픽한 인텐트는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false imprisonment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false imprisonment의 bounded area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따라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bounded area에는 제한이 없다. 뭐 하지 못하면 다 false imprisonment다.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면 다 false imprisonment가 가능하다. 또한 뭐다? false imprisonment도 general intent를 아니면 인정한다라는 거. 따라서 토르치에 대해서는 그냥 제너럴 인텐트를 그냥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토르치가요 배우기는 쉬운데 잘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ID 따라서 False Imprisonment도 결과적으로 데미지가 있어 없어? 데미지가 리퀘어먼트 아니에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미지가 리퀘어먼트가 아니다라는 거든 뭐다? 데미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죠? 매일 농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배워가야죠. 그죠? 오케이? 이게 되게 쉬워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문자로 저한테 변호사님
그 7권 중에 한 권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나머지 6권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답장 안 했습니다. 네, 아직 답장 안 했습니다. 세 번 다 나오셔야지. 그죠? 여기 지금 세 번 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죠? 세 번 다 나와야지 뭔가 드립니다. 오케이? 실망하시죠? 한 권 받으신 분? 네. 형평성이 있어서. 그래서 IID 보자.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xtreme, 봐봐요.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그죠? 그 다음에 Severe and Emotional Distress. 그죠? 이겁니다. 이건데, 자, 보세요.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severe and emotional distress를 느껴야 돼. 따라서 우리가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battery, assault, forced imprisonment, IIED인데 IIED만 유일하게 데미지가 requirement 됩니다. 그 데미지가 뭐다? severe and emotional distress를 느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채권자가 깡패들한테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 깡패들이 우리 집에 그 대문 밖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김규태 너 100만 원 안 갚어? 야 너 파티할 돈이 있고 왜 내 돈 갚을 돈 없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그럼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이거 severe emotion,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에 해당합니까? 예? 그럼 내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여자친구도 있을 거, 그렇죠? 여자친구? 아내도 있고, 그렇죠? 아내도 있고, 여자친구라고. 아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냐고. 동네방네 떠나갔듯이, 그렇죠? 물론, 뭐, 기물을 파괴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계속, 야, 이 사기꾼아, 이 뭐, 돈 안 갚어, 야, 잠이 오냐,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severe,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야? in public한 곳에서 했다면 이건 더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안 되셨어요. 그럼 어음을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어음을 발행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부도가 나면 부도수표 방지법에 의해서 일단은 들어갑니다. 네, 유치장에. 그래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고의가 부도났는지 이걸 판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행한 어음을 걷어들여야 돼. 많이 걷어들일수록, 어떻게 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작은 형이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걷어들이는 거. 우리 작은 형은 잠이 잘 안 와. 그럼 1시에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잠이 오니? 난 잠이 안 온다.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구치소에 계신데 너는 잠이 오는구나. 그래. 조심해. 끊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아리랑 TV라고 그 24시간 나오는 TV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세틀라이트, 뭐, 위성방송. 또 2시쯤에 또 전화합니다. 잠이 오지? 잠이 와? 그 다음에 새벽 4시 반에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눌러. 넌 잠이 오니? 그래서 거의 다 해소를 했다. 이게 익스트림 앤 아웃레이지한 컨덕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토르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예스 하면 되는 거,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anyway, 익스트림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익스트림 앤 아웃레이지한 컨덕트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간 이렇게 해가지고 토르치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지선다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찍을 때도 어떻게 돼? 자신 있게 찍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이걸까 저걸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익스트림이나 아웃레이지한 컨덕트에 해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다. 쉽진 않다. 여하간 익스트림 앤 아웃레이지한 컨덕트는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IID 이건 뭐냐면 근데 항상요 이 뭐랄까
구성 요건에 맞게만 생각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오케이? 구성 요건에 맞게만 생각하면.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왜냐면 매일 불량배들한테 학교 가는 길에 걸려가지고 매일 돈을 삥을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 안 돼? 되죠? 그죠?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아들아. 내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알았어, 엄마. 그러고 가다가 아들이 또 세 명한테 A, B, C 세 명한테 딱 둘러싸여 해서, 야, 너 씨, 돈 있어?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10원에 한 대다. 그죠? 그런 경험들 없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너 10원에 한 대야? 툭툭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 안 나? 나겠죠? 그래서 야, 내 아들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이 깡패 같은 놈들아, 건들지 마! 그런 거야. 얘네들이 딱 엄마를 보더니 야,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오세요! 그리고 애들 빵! 때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니, 얘는 ABC한테 뭘로 소송해? 어? 그렇지, 배러리. 야, 잘하시네요. 뭐 드릴 게 없어. 이제 어제 다 드렸어. 그렇죠? 배러리로 소송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ABC한테 IIED로 소송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트림 앤 아우트라인 컨덕트를 앤 시비어 이모션을 느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제3자는 엄마한테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ABC한테 제3자의 IIED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자신이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어야 돼. 근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존 오브 데인저. 하나는 룰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야, 현장이 있다. 근데 그 현장을 상당히 넓게 봐요. 그래서 사건 현장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내가, 그쵸? 그 직접 목격하고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들이랑 엄마랑 클로즈한 렐러티브 해야 돼. 클로즈한 렐러티브. 그러니까 봐. 이 클로즈한 렐러티브는 거의 직계가족만 해당한다. 남편하고 부인. 그 다음에 아빠랑 엄마. 요 정도가 클로즈한 렐러티브다라고 보시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보다 이 피고, 디펜던트 ABC가 엄마가 지켜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렇다면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 뭔가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ABC를 상대로 제3자의 IID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내 애인 클로즈한 렐러티브예요? 진짜로 사랑해. 생명까지 다 줄 수 있어. 클로즈한 렐러티브야? 결혼을 하세요. 그러면 내 생명까지도 다 줄 수 있는 애인인데 결혼을 하셔야죠. 클로즈한 렐러티브는 아니다. 왜? 아직 애인이잖아. 그죠? 우리 법적으로도 붙어있는 부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클로즈한 렐러티브라는 거는 아들 뭐 부부 사이, 그다음에 뭐야 부녀 사이, 뭐 이런 것만 클로즈한 렐러티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제3자 IIED인데 그게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뭐야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의 네 가지를 다 배웠다.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그러면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 하겠습니다. person이 끝나고 property를 하겠습니다. 우리 property에는 몇 가지가 있지? 프로퍼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Real property,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Real property에 해당하는 게 trespass to land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에 해당하는 게 trespass chattel conversion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Trespass to land 보겠습니다. 이 trespass to land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ntent to entry입니다.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trespass to land는 intent to land, intent to entry, entry에 대한 intent만 있다면
그것이 내 땅인 줄 알았던 남의 땅인 줄 알았던 상관없이 다 트레스패스 투 체리에 해당합니다. 아니 랜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그럼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도 되고 남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물건을 던져서 들어가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가도 되고 남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문을 물건을 던져도 되고 합법적인 시간 이외의 시간에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아니면 트랜스페 투 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 집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여기까지가 내 땅인 줄 알았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A 땅이었어요. 그래서 A는 여기까지 내 땅인 줄 알고 이렇게 화장실을 지었어. 화장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화장실 다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다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Anyway, 화장실 이렇게 지었어. 그렇죠? 그런데 얘 또한 자기 집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B의 땅은 여기잖아. 여기까지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얘 또한 여긴만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B가 땅을 팔라고 딱 이렇게 토지대를 보니까 어씨 여기까지 내 땅인 거야. 그래서 B가 A한테 트레스패스 투 랜드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왜? 길게 했으니까. 그렇죠? 똑똑하신데? 수강생인가요? 아니죠. 등록하신 건가요? 내 거기까지. 네. 야, 잘하시는데? 있다. 길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이 귀한 시간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없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봐봐. 그러면 두 가지야. 하나는 A가 자기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안 들어갔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트랜스패스 랜드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고 남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건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법적인 시간이 지나서 또 트랜스패스 랜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물건이 들어간 거죠. 화장실이. 그렇죠? 따라서 이건 트랜스패스 랜드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이크는 트레스패스 랜드의 디펜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트레스패스 랜드는 인텐트 투 엔트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들어가려는 인텐트만 있으면 다 트레스패스 투 랜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굿. 잘하시는데요?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트레스패스 체를, 그렇죠? 트레스패스 패스 투 체를. 그렇죠?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스펠링이 가끔씩 헷갈려요. 그렇죠? C-H-A-T-T-E-L이네. 그렇죠? 그럼 이거 갑자기 그 에세이 기말고사 보거나 에세이 쓸 때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C-H-A-T-T-E-L인지 L인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뭐라 얘기 안 들었어? 제가 안 들었나요? 이렇게 쓰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뭐 그냥 대강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이거거든요. Foreseeable. 이거 제일 헷갈렸어요. 여기 E가 있다 없다. Foreseeable. E가 있다 없다. 자봐, 여러분들 헷갈리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대강 이렇게 뭉개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뭉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다 그냥 애들도 훅 하고 지나. 우리가 김기태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김기태을 이렇게 썼다고 떨어져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오케이? 너무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트레스패스 체를. 그 다음에 컨버전. 이건 뭐냐면, 이거는 동산에 대한 겁니다. 퍼스널 프로퍼티에 대한 거. 따라서 그 동산에 어떻게 돼? 함퍼하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을 빌려갔어요. 내가 강시장이 내 노트북을 빌려갔어. 쓰다가 노트북을 망가뜨렸어. 그죠? 경미하게 망가뜨리면
트레스패스 체리고 그 다음에 심하게 많이 가트렸어. 그럼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만들었어. 그러면 컨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트레스패스 체리는 렌탈 밸류,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렌탈 밸류로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 페어마켓 밸류. 왜냐하면 아예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페어마켓 밸류라는 결과로 중고 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페어마켓 밸류 언제? Value at the time of conversion.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트레스패스 체리는 렌탈 밸류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컨버전은 페어 마켓 밸류. 언제?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에. 그래서 at the time of conversion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유권을 박탈한 것도, 아니면 트레스패스, 점유권을 심하게 박탈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컨버전이 되는 거고, 점유권을 경미하게 박탈했다라면 트레스패스 투 체리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간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텐셔널 토치는 다 배웠습니다. 인텐셔널, 자,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인텐셔널 토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뭐야? 인텐셔널 토치 투 퍼슨. 그 다음에 인텐셔널 토치 투 property. 그렇죠. intentional torch to person에는 네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야?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IID. IID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respass to, 아니,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real property에 해당한 trespass to land가 있고,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에 해당하는 trespass chattel and conversion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ture, negligence, 뭐, produ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그 다음 nuisance, vicarious liability, 모든 것을 다 배운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defense를 배웁니다. 오케이? 그래서 intentional torture의 defense는 뭐가 있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적 consent. 그래서 동의. 동의. 동의인데요. 이 동의는, consent는, 이거 그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스콥, 그 다음에 authority가 중요합니다. authority 그치? 예, 오, 그렇죠? 네, authority가 중요한데 스콥이라는 건 뭐냐면 봐, 내가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항상 술 먹으면 때려달래요. 야, 기태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야, 딱이 한 대만 때려줘. 아이, 무슨 소리야. 기태야, 딱이 한 대만 때려줘. 알았어. 딱이를 딱 때렸어. 때렸는데, 이빨이 나갔어요. 이해되죠? 그럴 수 있잖아. 야, 이빨 꽉 물어. 그랬는데, 얘가 어설프게 문 거야. 그래서 딱이를 딱 때렸는데, 이빨이 나갔어. 그럼 얘는 부러진 이빨에 대해서 나한테 어떻게 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야, 요것도 헷갈리는구나. 있어? 없어요? 심정적으로 어떻게 돼? 내 이빨, 야, 내 딱이를 때려달랬지. 내가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정적으로 물어줘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물어줘야 돼? 안 내? 내가 이빨값, 깽값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내가 너무 길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다시 말해서. 자, 기태야, 나 따기 하면 돼? 때려줘. 그랬어. 너 진짜? 어, 따기 아니면 때려줘. 나 국자로. 딱이를 딱 때렸어요. 이빨 뿌렸어.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예? 물어줘야 되죠, 그거는. 왜? 스콥을 벗어났잖아. 내게 딱이 한 대 때려달라고 했지, 국자로 때려달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딱이 한 대 때려달라고 딱이를 때렸는데, 이로부터, 그럼 걔는 나한테 뭐를 할 수 있어요? 뭘로 소송할 수 있어? 딱이 한 대 딱 때렸는데 이빨 뿌렸어. 얘는 나한테 뭐로 소송할 수 있어? 어, 그렇지. 배럴이. 오, 그렇죠. 배럴을 소송할 수 있잖아. 여러분, 우리 배운 거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야? 막 엄청난 거 배운 거 아니야? 어차피 배럴이 아니면 어설트예요. 그죠? 배럴을 소송할 수 있어. 왜? 한포 오펜스 이거 한포라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컨택 했잖아. 다이렉트 컨택. 플랜티프에 대해서 인텐트 코지에이션 다 있잖아. 데미지 심지어 데미지도 있어. 그렇죠? 이빨이 부러졌어. 하지만 나는 뭐야? 멀리 디펜스가 가능하다? 컨센트. 왜? 뭐라고 했어? 익스프레스 컨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컨센트. 그럼 스콥을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왜? 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따라서 authority 있어 없어? 없지만 내 친구가 나한테 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authority를 나한테 준 거잖아. 이해되시죠? 따라서 consent가 가능하다. 그것도 무슨 consent가 있다? express한 consent가 있다. 그러면 implied에 대한 consent는 implied consent입니다. 아, consent. 그렇죠? implied consent야. 그렇죠? 제가 그 강남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강남을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막 다른 너무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 몸을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배러리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이야? 요즘도 그런데 가장 그런 게 지하철이야. 그렇죠? 여성분들도 만 원이 지하철에 타면 불편하시잖아요. 남성들도 불편하다 요즘. 와, 요즘에는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손은 내리기가 애매해.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러고 있어요. 안 그러면 뭐 해? 이제 이거 보죠. 스마트폰. 그죠? 근데 요즘 좀 희한한 풍경이 재밌는 풍경 있잖아. 그 여성분도 나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죠? 어? 뻘쭘하니까, anyway. 근데 부딪혔어. 몸이 꽈. 이거 뭐야? 결과적으로. 배럴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러한 것은 implied 된 동의가 있다. 안 그러면 이런 이게 디펜스가 안 되면 다 지나가 혼자 차 타고 다니거나 그렇죠? 사람 없을 때 가야 된다. 그래서 상해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면 implied consent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self defense. 우리 self defense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오케이? self defense. self defense 우리가 trespass to land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trespass to land에는 가장 중요한 건 intent to entry라고 했죠. intent to entry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false imprisonment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free to go 할 수 없다면 false imprisonment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셀프 디펜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reasonable한 belief.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건 뭐야? good faith까지도 들어가면 thank you. 이해됐죠? reasonable하게 믿어야 돼. 누가?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이. 제가 항상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원고 입장에서 생각하라 했지. 피고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톨체에서는 거의 90% 이상, 뭐 거의 100%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고 입장에서 생각해서 답을 찾아주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셀프 디펜스를 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돼? reasonable하게 belief 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good faith로. 예, 법에서는 bad faith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reasonable한 belief라는 건 뭐야? 이게 reasonable라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 법 쪽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이다. 어떻게 객관적인 입장이야? Any person이 그 상황에 서 있으면 그렇게 너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reasonable한 belief를 해야 된다. 여기에 honest belief는? honest belief.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honest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니스타가 빌리프 했다고 해서 셀프 디펜스를 행할 수는 없다라고 보십니다. 따라서 셀프 디펜스는 리즈너블하게 빌리프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어떻게? 굿페이스로. 이해되시죠? 따라서 자 보세요. 내가 강식장이 나만 만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강식장 어떻게 돼? 무서울 거 아니야. 그렇죠? 나이 들수록 어떻게 된다? 이 주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권투를 배우려고 저 늦게 결혼해가지고 8살,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항상 전화 옵니다. 한 7시 정도. 아빠, 몇 시에 들어와?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게. 10시 반, 뭐 10시 이러면, 아, 알았어. 그래서. 네, 딸이 있으니까, 나도 좀 딸을 위해서도 호신용으로 오늘이라도 권투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전에 권투를 한 달 정도 배웠습니다. 근데, 내 몸은 내 마음과 같지 않아. 그죠? 그래서 권투는 뭐가 중요해? 권투는 주먹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야? 권투는 발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빨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저도 또 뭐, 운동을 막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하면 또 열심히 해서 줄넘기 열심히 하다가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이거 종아리 인대가 파열됐어.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뭐 다 나았어. 오케이. 그래서 왜 줄넘기는 좀 그만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줄넘기는 그만하다. 그러면 샌드백을 좀 쳐봐야 되겠다. 샌드백을 좀 치다가 오른손 손목이 나갔어요. 아, 그래서 이 건투는 내가 나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있는데 강 시장이 나를 보면 죽일라 그러잖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앞에는 싫어해요. 그래서 건투 포기했어요. 건투 안 보여요. 오케이. 근데 anyway, 그래서 강 시장이 나만 보면 내가 강 시장을 해고했거든. 그래서 강 시장이 나만 보면 죽일라 그래. 그리고 강 시장이 싸움을 잘해. 오케이. 근데 내가 우리 집 문을 딱 하고 딱 나왔는데 저기 100m에서 강 시장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야. 근데 실제는 강 시장이 쥐새끼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왔어요. 내 쪽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난 집에서 딱 나왔어. 근데 강 시장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야. 강 실장은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쥐새끼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황은.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요? 강 시장이 칼을 들고 오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그래서 총을 꺼내서 빵 쐈습니다. 그래서 강 시장이 죽었어. 이해되시죠? 이거 셀프 디펜스 가능, 이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셀프 디펜스가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하다 안 하냐 안 하다. 그렇죠? 너무 길게 얘기했죠? 그래요. 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된다면 reasonable하게 belief 어떻게? good faith로 reasonable belief 했다면 그 상황에서 any person도 다 강 시장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라고 느꼈다면 self defense 어떤 self defense? deadly force를 사용한 self defense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deadly force. 오케이? Self Defense의 Force에는 Force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Deadly Force를 사용한 Self Defense, 그 다음 Non-Deadly Force를 사용한 Self Defense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Deadly Force를 사용한 Self Defense라는 건 뭐냐? 나한테 Substantial Harm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돼? Deadly Force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Non-Deadly Force는 당연히 어떻게 돼? 맨주먹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부지깽이 부지깽이를 들고 만약에 강 시장이 막 나한테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부지깽이 몰라? 모르시죠? 부지깽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불쏘시개 돼. 그걸 들고 왔다. 또는 야구방망이는 쥐새끼를 잡으려고 야구방망이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나한테 슉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리즈너블 빌리프 했어. 그럼 내가 총으로 빵 쏠 수 있어? 야구방망이 들어서 돼? 안 돼? 야구방망이는 좀 그래? 칼은 괜찮은데요? 뭔가 손에 들으면 일단 데드리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봐. 셀프 디펜스가 인정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그랬지? 드리트, 리트리트. 자, 보세요. 100m에서 막 강 시장이 칼을 들고 달려와 오고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내 우리 집에서 막 나왔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강 시장이 달려오는 거 보고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손으로 빵 쐈어. 여기에서 뭐냐면 나는 강 시장이 칼을 들고 오니까 내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리트리티, 물러설 의무가 있냐라는 거다. 있다 없다? 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일반적으로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데는 듀리트 리트리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anyway 좀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셀프 디펜스. 그래서 4쪽에 밑에 accuracy 보면 셀프 디펜스는 반드시 good faith, reasonable belief를 가지고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honest belief로는 부족하다. 왜? 이건 subjective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objective한 테스트가 돼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self defense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defense는 두 가지 보여서 하나는 consent, 그 다음에 하나는 self defens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elf defense는 두 가지 force가 하나는 non deadly force를 사용한 self defense, deadly force를 사용한 self defense. 그렇죠? self defense 가장 중요한 거는 reasonable하게
빌리프해야 된다. 아니스트하게 빌리프하면 안 된다라고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넌데드리 포스를 사용하는 셀프 디펜스에서 데드리 포스를 사용하면 셀프 디펜스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보십니다. 내가 따귀를 딱 들었어. 열받아 안 그 A라는 사람이 내 따귀를 딱 들었어. 열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총으로 빵 쐈어.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왜? 포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데드리 포스 사용할 셀프 디펜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요즘은 옛날에는 선텐을 되게 흐리게 했잖아요. 요즘 차는 어떻게 돼? 선텐 아주 짙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가 차를 그 뭐야 운전을 이상하게 해. 그럼 어떻게 돼? 옛날에 옆집 딱 붙여가지고 딱 봤는데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해? 막 욕을 하죠, 그렇죠? 근데 딱 봤는데 어 이게 건달 비스무리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제주도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확 칼칙을 하더라고요. 그 카니발이. 근데 이제 승용차야. 칼칙을 확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또 그냥 가져가고 있으면 그냥 가지. 그리고 또 카니발이 쓰니까 또 그 차가 여기 서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야. 뭘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딱 내려가지고 남편을 부인이 옆에 있고 그리고 자녀까지 뒤에 타고 있었는데 딱 이게 뉴스를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오 건달 비슷해. 예, 능증치가 있더라고요. 딱 나오더니 남편은 빡 때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옆에서 이 뉴스 못 봤어요? 모르셨어요? 옆에서 또 부인이 그걸 촬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또 촬영한 그 뭐냐 핸드폰을 뽑아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 제주도에 일어났는데 여하간 그 수사를 잘 안 해가지고 이 내 그 동영상을 그거를 뒤에 있는 차의 블랙박스에서 다 찍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뉴스에 제보를 하면서 뭐 커뮤니티 사이트 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불거져서 그 사람 이제 구속이 됐겠죠. 네. 감동적인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칼칙을 하면 진짜 화가 납니다. 왜냐면 운전이라는 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러나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가는데 장모님 옆에 타고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 양수가 터져서 우리 둘째를 낳기 전에 양수가 터져서 새벽에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왔어요. 집에. 그럼 뭘 가져와야 되잖아. 이렇게 다 가방 싸놓잖아요. 싸놓고 장모님 모시고 앞에 타고 그다음에 우리 무진이도 앞에 타고 그때 당시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앞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확 나와가지고 갑자기 좌회전을 딱 하려고 쓴 거예요. 짜증나 안 나. 확 그 뭐냐 브레이크를 잡은 거야. 그런데 옆에 딱 섰죠. 딱 내리니까 저쪽에서 딱 내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성 운전자인데 여기가 운전자 여성 운전자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내리는데 아니 나는 좋게 아니 왜 그렇게 운전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큰일 날 뻔했냐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딱 내리니까 딱 그쪽에서 내리잖아. 그 여자가 나한테 뭐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친구는 제가 왜 그랬지? 저도 못 바라보고 계속 있는 거야. 갑자기 뭐 이러고 해서 뚜껑 열리 안 나요. 열리겠죠 당연히. 아니 나는 이렇게 운전하면 어떡하냐. 지금 우리 애도 있고 장모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다 해주셨습니다. 나도 정신이 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 근데 장인 그리고 딱 하고 오케이 야 나 바쁘지 않거든? 내려. 그러니까 안 내리고 훅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다시 한 다음에 운전을 했습니다. 생각이 또 들겠죠? 옆에 장모님이 우리 사이가 정말 맛깔질 욕을 하는구나. 우리 애는 나는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애는 이제 쫄았지. 근데 엄마한테 또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개새끼래.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오늘. 그래서 자, 그래 necessity. 이거는 necessity 두 가지가 있다. public necessity, public. 그다음에 public necessity하고 그냥 private necessity.
private nest.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죠. 이거는 person에 대한 defense가 아닙니다. person에 대한 defense는 지금 아까 배웠어 뭐야? consent하고 self defense를 배웠습니다. 이건 thing에 대한 defense입니다. 특히 trespass to land에 대해서 defense가 가능하다. 그것뿐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public necessity는 absolute한 privilege야. absolute한 privilege. privilege. private necessity는 qualified privilege야. qualified privilege. absolute한 privilege인데. public necessity는 absolute한 privilege고, private necessity는 qualified privilege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bsolute한 privilege니까 결과적으로 public necessity는 완벽하게 defense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 public necessity는 뭐냐면 public한 interest를 위해서 행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가면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열채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 가운데 집에서 불이 났어. 소방차가 딱 왔어. 1분 만에. 바람이 엄청 불어. 그래서 이 양쪽 집을 헐지 않으면 여기에 다 번질 것 같아. 그래서 소방관이 양쪽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뭐를 위해서? Public interest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양쪽 집의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소방관을 상대로. 그렇죠. 컨버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소방관은 뭐를 위해서? 퍼블릭 인터레스를 위해서 헐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다. 행한 소방관에 대해서는 이 집 주인들이 소송을 할 수 없다. 이게 왜? 하더라도 퍼블릭 네세스티 디펜스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퍼블릭 네세스티는 뭐다?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니까 단 한 푼도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가 보상하겠어? 누가? 물론 행위자에게는 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 집은 뭐가 있어? 항상 집사면 뭐 하죠? 보험.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물어준다. 그다음에 뭐 소방당국한테 하든 뭐 국가에서 하든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누구? 소방관에 대해서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퍼블릭 네세스티인데 퍼블릭 네세스티는 안 나와 거의. 오케이? 있으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프라이빗 네세스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건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다. 오케이?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어느 것은 결과적으로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라는 건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는 아니잖아. 따라서 어느 선까지는 디펜스가 가능하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프라이빗 네세스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돼? 디펜스가 안 된다라는 거. 이것만 하고 10분간 휴식할게요. 자, 봐. 뭐냐면, 봐보세요. 내가 요트를 타고 가는데, 요트를 타고 가는데 막 태풍이 막 엄청 부는 거야. 엄청 부는 거야. 그래서, 어떡할까? 여기 댁이 딱 있는 거야, 여기. 바다에서. 와, 그래서, 강이라고 파 오케이 바다도 뭐 하여튼 바다에 엄청나게 파도가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돼? 여기 딱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여기다 딱 정박을 했어. 이렇게 정박을 했어. 그래서 살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딱 이렇게 묶었어. 정박을 했어. 살았다 그래서 A가 딱 살았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니? B가 야 너 뭐 해? 봐봐. 태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정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B는 A에게 뭘 A B 땅이니까 그렇죠? B 땅이니까 B는 A에게 뭘로 할 수 있다? 뭘로 소송할 수 있다? Trespass to land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봐봐. 그러나 지금 상황 어떻게 돼? 위급한 상황이죠. 그죠? Natural force에 의해서 생명까지도 아니면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야. 그러면 B는 A에게 트랜스페스트 랜드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돼? A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법이 이익 형량을 좀 따져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목숨 물론 얘가 너의 허락도 없이 네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태풍에 의해서 얘의 생명과 요트까지도 어떻게 돼? 생명도 빼앗고 요트도
파괴할 만큼의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니까 얘가 들어오는 건 오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다? 프라이빗 네서스티로 어떻게 디펜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입에 뭐가 들어? 또 한 가지. 그런데 야, 너 나가라고 했어. 아, 그 태풍만 조금만 잦아지면 내가 나갈게. 그러니까 웃기지 마. 그래서 여기 밧줄을 빡 끊어 버렸어요. 야, 이거 내 땅이야. 나가. 밧줄 뿍.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요트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돼? 난파가 돼 버렸어. 그러면 A는 B에게 요트 값을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 아,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둘 중에 하나잖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손 좀 보세요. 없다. 손은 안 들죠? 그죠? 손 들 수가 없지. 있다, 당연히. 왜냐면, 프라이빗 네세스티를 갖고 있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 이미 들어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라이빗 네세스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돼? 뭐 배를 예를 들어서 못되게 해서 배가 난파가 됐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부는데도 예를 들어서 내쫓아가지고 어떻게 돼? 얘가 피해를 봤다면 거기에는 비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익 형량을 좀 많이 따져주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퀄리파이드 된 프리빌리지이기 때문에 얘가 정박을 하다가 그리고 여기다 묶었어요. 묶다가 이 묶는 거를 부러뜨렸어. 그래도 여기를 부러뜨리고 또 여기다 다시 묶었어. 이해되시죠? 묶다가 이걸 부러뜨렸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또 다시 묶었어요. 따라서 A는 B의 재산을 파괴해서 안 했어. 데미지를 줬죠? 이거에 대해서는 B가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qualified privilege다. 정리하면, private necess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trespass to land에 대해서는 디펜스가 가능하지만, trespass to land를 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무리 private necessit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trespass to land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누구한테? 땅 주인한테. 이해되시죠? 그래서 private necessity는 absolute한 privilege가 아니라 뭐다? qualified한 privilege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0분간 쉬고 가겠습니다.